목적구들끼리 모였고요. 뱅크샷 시도하는 스롱피아비. 이 공이 들어가면서 네. 투정. 스롱피아비 선수의 승률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뱅크샷 득점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김혜은 선수입니다. 자, 조금 얇은 두께인데 오! 네. 네. 아, 김예은 선수 절묘한 회전량을 사용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뒤쪽으로 짧게 빠져나갈 수 있었는데 자, 빨간 공 일목적 선택을 했네요. 네. 네, 좋아. 걸어치기로. 예. 자, 이게 자, 짧아지나요? 2021 드라마! 걸어치기 성공! 네. 김예은 선수 지금 어려운 선택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와, 지금도 내공이 휘어지면서 각도 영상이 됐거든요. 네. 네, 절묘한 또 걸어치기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기세가 김혜원 선수 쪽으로 좀 기우는데요. 자, 좁은 틈에서 옆돌리기 각도 형성을 시켜내야 됩니다. 네. 아, 넘어갔어요. 네, 그렇군요. 오, 이거. 오, 빠졌어요. 네. 자, 일단 콜은 맞았다는 콜입니다. 다시 보실까요? 지금 예. 빠져나간 공이 아 하얀 공이 와서 네. 정확하게 키스가 나면서 빨간 공 쪽으로 내려가는 득점. 오, 스롱피아비 선수에게 이런 아 붙어 있지가 않네요. 그렇군요. 자, 한 번의 행운 따라왔는데 이걸 또 해결하나요? 자, 하나요. 합니다. 연속 득점 한 점 차. 오, 지금 이 브릿지에서 이게 가능한가요? 오. 두꺼운 두께를 사용하면서 밀어냈는데 정확하게 지금 옆돌리기 득점이 됐죠. 자, 이렇게 되면 또 흐름 모르죠. 세트 포인트긴 하지만 스롱피아비도 두 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좀 예민한 뒤돌리기인데요. 키스 타이밍. 네, 네 확실히 자, 뺐고요. 들어가요. 네. 10대 10 동점. 로니도 로렌저스 더블 세트 포인트. 공은 출발했습니다. 스롱피아비 이 공이 네. 들어갑니다. 스롱피아비의 역전승입니다. 아우. 이것이 바로 파이널의 묘미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역시 여자 단식의 최강자. 뭐 스롱피아비 선수다운 또 경기력을 보여줬고요. 마지막 정말 집중력은 덜 나오고 있어요. 자, 앞돌리기로 네. 공격을 가는데요. 했고요. 김혜연 선수 좋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빨간 공보다 내가 저 아래쪽으로 먼저 내려가야 하는 그 두께를 맞춰야 된다죠. 노란 공 아주 빅볼입니다. 네. 오, 위험천만했습니다. 네, 빨간 공과 키스 아슬아슬하게 처리됐고요. 연속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자, 횡단샷 김혜은 좋습니다. 1차전 좀 아쉽게 패했지만은 지금 네. 스트로크를 보면 굉장히 자신이 있어 보이는데요. 김혜은 선수 네 성공합니다. 지금 다 잘 만들어졌고요. 기가 막히게 당점 아하. 포착을 했습니다. 물론 두께도 거기에 잘 맞아 떨어져야 되지만 네. 핵심은 당점이죠. 맞세죠? 아, 네. 큐를 세워줬는데요. 커브 적당히 났습니다, 지금. 김혜은 선수 이런 샷도 해냅니다. 네. 연속 득점. 예쁠 것 같아요. 네. 아, 알맞게 커브가 났죠. 네, 정말 멋진 샷. 자, 뱅크샷 시도를 하는데요. 오, 오 들어갔어요. 네. 자, 어렵다 말씀을 네. 드렸는데 잘 풀었어요. 선수 뱅크샷까지 성공하면서 이제 마지막 한 점. 아, 이게 목적구가 굉장히 중앙에 그렇죠.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자세도 조금 불편했고 네. 이게 두 공이 또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내 공에 갈 수 들어가는 길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김예은 선수가 아주 정확하게 위기 탈출합니다. 세트 포인트.
코너에서 좀 바짝 돌았죠. 네. 한 점 만들어냈고요. 진공 위치 잘 가고 있죠. 14이닝까지 왔는데 아직까지 조금 두껍게 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빠질 틈 없죠. 네, 다시 한 점을 더 만들어냈고요. 저렇게 코너에 이제 이목적구가 있을 땐 너무 약하게 굴러가서 득점이 되면 다음 공 칠 게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처럼 좀 힘껏 공을 좀 깨버리는 게 좋습니다. 네. 구석에서. 두께 사용을 좀 해줬고요. 네, 정확합니다. 네. 연속 3점. 스롱 피아비 선수의 몸이 이제야 좀 네. 늦게 풀렸는데요. 지금 김예은 선수가 한 점을 약간은 좀 아쉽게 세트 포인트를 놓쳤단 말이에요. 앉아서 지금 상당히 불편할 거예요. 네. 두께가 좀 얇았어요. 옆돌리기 들어갑니다. 여기서 또 키스가 나면서 참 스롱 피아비 선수 경기가 묘하게 흐르는 경우가 많네요. 아 여기서 이거 두께 명백하게 두께를 좀 네. 얇게 쳤어요. 그래갖고 지금 빨간 공이 먼저 달려왔는데 키스가 또 도와줬습니다. 대회전. 네 세븐 쿠션으로 일단 안정감 있게 갑니다. 여기서 또 한 점 네. 쫓아갑니다. 또 이럴 때 보면 승부처에서 스롱 피아비 선수 집중하는 게 아주 무서울 정도로 네. 스트로크에 위력이 있어야 됩니다. 네. 아 위력이 빠졌어요. 지금 포쿠션으로 노렸는데 자 김예은 진행 들어갑니다. 잘 쳤습니다. 네. 아 이번에 정말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을 텐데 김예은 선수가 마무리하면서 2세트를 가져갑니다. 스롱 피아비 선수 역시 뒤돌리기 공략을 택했고 네, 기질 자체가 좋습니다. 좋습니다. 공을 묵직하게 밀어내면서 네. 일목적구는 쿠드롱 선수의 두께와 거의 비슷했거든요. 예. 네, 제대로 밀리면서 공이 그 정면 가까이. 옆 돌리기. 연속 득점 올립니다. 스롱 피아비 선수도 뭐 세트 초반 아주 흐름 괜찮습니다. 예. 2이닝에 봤어요. 좀 짧게 빠졌는데 이번엔 좀 0점 조정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3뱅크 또 한번 갑니다. 아 이번엔 정확하게. 2이닝에 이 비슷한 배치를 한번 놓쳤는데 거기에서 이제 조금 그 뭔가 좀 학습 효과가 있는 거였죠. 예. 여섯 번째 이닝에서 김예은 선수가 깨어났습니다. 뱅크샷으로 자신의 오늘 첫 득점을 올려놓은 김예은. 기운을 써줍니다. 아쉬움의 표현을 또 동료 선수들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피해나갔고 원백 공략 잘 됐습니다. 자, 오랜 침묵을 깨고 있는 프로렌즈의 스롱 피아비. 뱅크샷 득점으로 다시 리드를 가져갑니다. 이번 공도 만만치 않습니다. 풀어냈어요. 김예은 선수가 잘한 게 뭐냐. 당점 조절을 잘했습니다. 네. 회전 너무 많이 주지도 않고 적당하게 주면서 지금 잘 풀어냈고 드디어 이제 본인의 능력으로 기회를 한번 만들어냈어요. 장장 단으로 가는 공략. 기회
기회가 올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겁니다. 키스를 잘 빼내야죠. 뒤로 빼냈네요. 잘 빠졌고요. 이렇게 되면 이적구가 맞아주는 거에 따라서 포지션 플레이가 됩니다. 뒤로 올리기 또 한 점 올려놓습니다. 4대 4 동점. 이 김예은 선수 스롱피아비 선수를 그래도 흔들 수 있는 몇 선수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이렇게 또 기회를 만들어내는 그런 또 능력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옆 돌리기로 코너에 있는 노란 공을 잘 찾아 들어갔습니다. 5대 4 역전. 주문을 네. 회전을 조금만 줘야죠.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인지. 주문을 100% 소화했습니다. 수행해냈습니다. 아, 굿샷이네요. 아, 굿샷이에요. 야, 이렇게 또 그대로 해내는군요. 네. 성피압이. 이게 무회전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로 이쪽 면 맞추기가 어렵단 말이죠. 멋진 쓰리뱅크입니다. 잘 처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8대 8. 네, 횡단 처리 잘했죠. 예. 천천히 쳐야죠. 굿샷이에요. 성공합니다. 지금 뭐 응원의 목소리가 엄청나게 들렸는데 네. 그만큼 이 흥분할 수밖에 없는 멋진 득점이었습니다. 커지죠. 예. 어떻게든 뭐 오늘 경기를 마무리하고 싶기 때문에 이 세트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세트 마지막 아, 득점이 이거. 되지 않습니다. 빨간 공과 장 쿠션 사이의 공간을 파고들었던 공이었고요. 언베크 성공하면서 10대 10 동점. 아, 깔끔하게 밀었어요. 네. 성공합니다. 로아본의 역전극을 연출하는 성태아비 2세트를 가져가는 블루엔젤스입니다. 여러분, 자, 스롱피아비 득점 성공하면서 2대 2 동점이 됐습니다. 역시 뭐 LPBA 뭐 최고의 선수답게. 오, 자 이게 네. 들어갑니다. 스롱피아비가 멋진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출발과 동시에 뭐 팀원들이 거의 뭐 득점을 확신하는 네. 그런 진행이 나왔습니다. 아 스롱피아비 네. 선수 완벽하게 짧은 쪽으로 그렇죠. 기회 놓치지 않습니다. 네. 한 점 추가. 이번에는 직접 옆돌리기 들어갑니다. 아 정교한 스트로크로 점수 이어가고요. 네. 옆돌리기 자 길게 진행이 되죠? 네. 네. 연속 3점. 이번에도 아주 두꺼운 두께로 각도 형성을 시키는 네, 이렇게 처음부터 아, 쓰리뱅크 성공하는 기회는 네. 한 점 차. 또 완벽한 스트로크를 한번 보여준 네. 김예은 선수. 아. 이제 한 점 차. 어허 네. 더블 쿠션까지 성공하면서 9대 9 동점이 됩니다. 웰컴 자충의 웰뱅 피닉스. 자 진행되고 있는데 아, 와, 네. 와 이게 또 득점이 될 뻔했네요. 네. 멀리 있는 일목적구 맞춰냈습니다. 아~ 정확한 두께로 스롱피아비가 먼저 세트 포인트 기회를 맞이합니다. 두 선수 대단합니다.
뭐 실수만 아니라면 득점으로 연결될 수 있는 네. 옆 돌리기. 마지막 한 점. 자, 키스가 노란 공이 네, 빠졌고요. 오, 네 골까지 빠져나가네요. 아하, 스롱피아비가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자, 같은 코스가 있긴 합니다. 네, 뒤쪽으로. 자, 들어오면서 득점이 돼야 되는데 김윤선 선수도 놓쳤습니다. 자, 이번 더블 쿠션 놓치지 않고 마무리하는 스롱피아비입니다. 자, 스롱피아비가 다시 한번 김윤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거둡니다. 일단 김혜은 선수의 수비가 네. 통하는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죠. 예. 3이닝째 리드를 잡는 김혜은 선수입니다. LPBA 투어에서 최연소 우승 기록을 지난 시즌에 달성을 했고요. 이번 시즌에서도 한 차례 개인 투어 우승이 있었던 김혜은 선수. 네, 옆돌리기 감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옆돌리기 득점. 지난 시즌 이후로 뭐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는 쿠드롱 선수, 또 삼촌 네. 역할을 하고 있는 서유민 선수 두 선수의 또 코칭을 통해서 많은 또 발전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빨간 공에 막혔는데 여기서 럭키. 예. 2차전에서 이 라인업으로 4대 0으로 지금 가져갔거든요. 예. 한 번 더 빨간 공을 피해내고 대회전으로 마지막 코너. 네. 득점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3점째 나온 징검다리 행운의 득점이 하이런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지금도 두꺼웠거든요. 좀 더 얇게 맞춰야지 저 위험을 없앨 수 있었어요. 좀 밀리는 듯한 그런 두께가 막 제대로 밀렸어요. 걸었어요. 역시 스롱피아비 선수 멋지게 성공을 시키면서 분위기를 다 잡고 있는 피아비 선수입니다. 아, 잘 밀리면서 들어갔어요. 예. 얇게 맞아야 됩니다. 아, 이건 아이디어까지 얇은 두께에다가 지금 속도까지 들어가니까 이 짧아지는 효과가 좀 이중으로 나는 거죠. 예. 물론 엔젤스의 또 구단주도 아주 흡족하게 하는 그렇죠. 멋진 샷이 한번 나왔습니다. 리더 엄상필 선수도 마지막 또 한 큐 싸움으로 서서히 예, 다가가고 있죠. 대회전 득점 됐습니다. 8대 8 동점. 동점. 아, 좀 분리가 크지 않았나요? 빨간 공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 잘 쳤어요. 역시 엄상필을 주장해 아주 또 좋은 적절한 코치가 아주 좋았습니다. 김연 선수가 이렇게 11이닝에서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방해를 하러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배치입니다. 아, 노란 공 올라오는데 빗겨 맞고 이 노란 득점! 공을 두께가 절묘했습니다. 얇으면 흰 공에 걸린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피해냈지 않았고 드디어 오래 머물러 있었던 8점에서 벗어나는 김예은 선수입니다. 두 선수가 만약 이 스리를 즐거움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둘이서 매일 만나서 치고 싶을 거예요. 네. 흰 공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오우, 네, 키스가 나도 무시무시해요 느낌이. 네. 한 점 차. 아슬아슬합니다. 이렇게 네. 성공합니다. 아, 11점째 성피아비. 아, 두 선수 뭐
일방적인 게임이 안 나왔습니다. 지금 여섯 번의 세트를 치르는 동안. 네. 자, 블러건 엔젤스가 가장 믿는 카드가 이렇게 또 승리를 만들어냅니다. 스롱피아비 선수가 여자 단식 2세트 승리를 가져오면서 세트 스코어의 균형을 맞춰놓습니다.